안녕하세요. 후지필름 마케팅 2팀의 서은옥임입니다. 저는 오늘 후지필름 신제품인 F100 FD의 활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지필름 F100 FD는 1200만 화소의 고감도 12800을 지원하는 고사양의 디카입니다. F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감도에서부터 색상 그리고 1200만 화소 픽셀 화소수 크기까지 모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2800의 고감도라고 하면 그 노이즈를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100에서부터 12800까지 고감도를 지원하면서 그와 함께 오토 400에서 3200까지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총 17가지의 다양한 촬영 모드를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화사한 모드부터 풍경, 스포츠 등의 다양한 촬영 모드를 지원합니다. 또한 휠 방식으로 한 번에 보기 쉽게 촬영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F100 FD는 실내 사진 촬영을 위해 더블샷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셔터 한 번에 플래시 있는 사진 한 장, 플래시 없는 사진 한 장 총 두 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메뉴 모드를 눌러 내추럴 앤 플래시 모드를 선택하시고 촬영을 하시면 한 번에 두 장이 촬영되어 동시에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